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마두동에 있는 쌀국수집 미분당에 방문했습니다. 미분당은 마두역 8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는 인근 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매장 외벽에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순서가 되면 안내하는 직원이 번호를 호출합니다. 차돌 양지 쌀국수를 주문합니다. 오픈된 주방을 중심으로 모든 자리가 바테이블 형식입니다. 15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기본 반찬은 양파, 단무지, 고추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머리 위 높이에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는 3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는 단맛의 해선장, 매운맛의 핫소스, 중간맛의 칠리소스가 있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차돌 양지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깊은 그릇에 차돌과 양지, 고추와 파가 듬뿍 올려있는 모습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양지는 잘게 찢어져 장조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돌은 양지보다 널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면 위에 숙주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양이 푸짐해 보입니다. 면과 양지, 차돌을 덜어 한 번에 먹습니다. 부드러운 면과 함께 고기가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면과 숙주를 덜어 한 번에 먹습니다. 숙주의 아삭한 식감이 부드러운 면과 잘 어울립니다. 소스 없이 먹어도 국물 때문에 싱겁지 않습니다. 면을 듬뿍 담아 양파와 함께 먹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면을 그릇에 잘 덜어 마무리해줍니다. 면과 숙주를 추가합니다. 면과 숙주는 무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면을 넣으니 쌀국수가 새로 한 그릇이 생겼습니다. 면을 그릇에 덜어줍니다. 추가한 면은 소스에 비벼 먹어봅니다. 해선장과 핫소스를 한 스푼씩 넣고 비벼봅니다. 색이 엄청나게 빨갛습니다. 비벼진 면을 먹어봅니다. 면의 양이 적어 맵습니다. 다급히 면을 추가합니다. 다시 비벼봅니다. 적당히 매콤하게 변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맛있습니다. 다시 면과 숙주를 덜고 양파를 추가합니다. 해선장과 핫소스를 한 스푼씩 넣고 비벼줍니다. 면의 양에 따라 소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적당히 매콤한 맛이 좋습니다. 단무지는 유자향이 나는 것이 상큼합니다. 남은 면과 고기, 숙주를 모두 그릇에 담아줍니다. 해선장과 소스를 1대1로 비벼줍니다. 양파를 추가해서 새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매콤 달콤한 소스의 맛이 없던 식욕도 살려줍니다. 면을 마무리해줍니다. 미분당 양지 차돌 쌀국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미분당은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쌀국수 체인점입니다. 열린 주방으로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차돌 양지 쌀국수는 두 가지 고기를 한 그릇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세 가지 소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면과 숙주의 추가가 무료인 점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